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장님,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좀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YG 플러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엔터주들이 좀 안 좋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 YG 플러스가 또 유독 상위권의 랭크가 그러니까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음반 유통이라든가 음원 같은 것들을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음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런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하이브사의 이런 그룹들의 음원들을 유통을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6.7% 정도 지금 시간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일단 오늘의 하락은 최근 이제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엔터주 쪽에서도 차익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네. YG 플러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차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이유가 지금 블랙핑크의 복귀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 YG 플러스사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40%가 올랐다 보니까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이 더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블랙핑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복귀에 성공을 한 만큼 지금은 재료 소멸 성격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YG 플러스 오늘도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블랙핑크의 활동도 더해지면서 뭐 다양한 하이브사의 이런 BTS 그룹도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매출액 한 2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또 BTS 같은 경우도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 때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신인 그룹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신인 작가에 대한 매출까지도 하반기 때 기대할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 하락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고점으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엔 지금 하반기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기대할 부분은 충분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YG 플러스는 버텨야 된다라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현재가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정도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5,500원까지는 이 손절선을 열어두시고요. 굳이 오늘처럼 떨어지는 순간,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5,500원 사이에서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YG 플러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YG 플러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오늘 4%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지난주까지 잘 오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흔들리네요. 맞습니다. 일단 오리온 같은 종목도 오늘 생각보다 하락이 강하면서 네. 최근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 쪽 실적만 부진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기로는 뭐 시장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중국 쪽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리온의 중국 쪽 실적 우려감이 조금 반영됐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말고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도 왜 이러는지 이 코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꼬북칩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꼬북칩이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전량 리콜 조치가 진행이 됐는데 특정 성분에서 과다 검출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었었죠. 근데 하지만 이 성분이 사실 인체에는 무해하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또 이제 일본에서만 이 좀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슈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주 용암수라고 하죠. 제주 이제 용암수 쪽 생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엄청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이 생산량이 23%가 줄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 생수 사업부의 적자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오리온이 안 좋은 이유들, 중국 쪽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 꼬북칩이라는 과자에 이런 리콜 이슈가 있었고 또 제주 용암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적자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엄청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제과 쪽 롯데제과를 제치고 1위를 탈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식료품 쪽이 거의 영업이익률이 1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오리온은 원가 절감이 되게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6%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결국엔 다른 이런 제과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해외 모든 법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이 기업을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하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된다는 내용만 나와준다면 네. 오리온은 우리가 정말 강력한 투자처로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연히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 당연히 현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1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7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다시 매수해볼 만하다. 일단은 11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공구무원입니다. 한때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또 갑작스럽게 식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테마에 편승을 하면서 상당히 강했었던 종목인데요.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공구무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상장했었던 지금 5개월 차의 기업인데요. 이 빅사이즈 패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두 달이 아니죠. 한 달 이제 7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아주 재밌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네.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부진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이 종목을 수익으로 보유하신 초창기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조금 리스크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공구무원이라는 기업이 지금 빅사이즈 패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도 적은 규모의 소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구무원이 급등을 할 때 거의 1조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평가를 받았었다. 이런 부분을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 쪽 동종업계인 빅사이즈 기업 토리드를 예시로 들어보면 그쪽 기업은 지금 매출액이 1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액 500억인 기업이 1조 2천억까지 평가를 받았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수준의 평가를 받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수준인데요. 지금 이 2,300억에서 한 2,600억 되네요. 지금 전일 기준 2,600억입니다. 네네. 오늘 또 6.3% 빠지면 한 2,500억에서 400억 정도 될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대략 110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평균 단순하게만 봐도 2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도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신규로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더욱더 강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도 고평가된 상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상증자로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이고요. 아직 이 무상증자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 매물대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매출액은 적지만 지금 영업이익률 18%대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 계속해서 늘어날 기업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아직 매물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 매물이 정리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구원까지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이 무상증자로 올라갔고 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11,000원 선절 라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와이러너는 브릿지 앤 브릿지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